그 스토리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의 탄생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훈이 나이 17. 작은아버지께서 밴드 마스터로 있던 한 공연장에서 연습삼아 재즈 발라드 몇 곡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마침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던 한 남자의 귀에 이 소녀의 노랫소리가 딱 꽂히고 맙니다. 그 소녀를 찾아 공연장으로 들어온 그 남자는 대뜸 자 누굽니까? 내가 몇 곡 시켜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거는데요. 그 남자는 바로 당대 최고의 이름을 날리던 작곡가 이봉주. 아, 운명이다. 당시 미 8군 무대에서는 노련한 가수들이 소화할 수 있었던 팝송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부르는 17 소녀에게 반한 이봉주 작곡가는 이 노래 저 노래 시켜보더니 와, 이 가시나 쪼매난 게 노래 억수로 잘하네. 이것도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색소폰 연주만 담겨있는 LP를 하나 건넵니다. 그게 바로 이 LP입니다. 뒤에 있는데요. 와. 아, 네. 이봉주 작곡집. 아. 야, 이 방송 요게, 대단하다. 요게 안개 초판. 이런 거 어떻게? 안개 초판 봐봐요. 안개 초판이죠. 진짜. 진짜. 오. 감성 제대로다. 안개가 애 타이틀곡이었네요. 이 곡에 엄청 애착이 있으셨나 봐요. 선생님이.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안개의 원곡인 이봉조 선생님이 연주한 귀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오, 진짜 예, 예. 한번 들어보시죠. 와우. 진짜 판 지지지 소리 나지. 네. 아, 남자 코러스. 와. 아, 느낌 있으시다. 후에 입곡 사진 세 장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예쁘시다. 이걸 뭐 어디서 났대? 제1회 동계국제가요제에서 베스트 10에 입상하고 서울 여의도 비행장으로 귀국하는 정훈이와 이봉조 콤비. 국내 가수 최초의 국제가요제 입상. 여의도에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여의도가 비행장이었어, 그때는. 여의도 광장? 네. 몰랐어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네. 살면서 처음 들어본다고? 요 사진도 그때인가요? 네, 그때예요. 요거, 요거요.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현면이랑 다현이. 이 사진은 아, 누구? 현미 선생님. 현미 선생님. 현미 선생님 왜 이래? 있죠. 현미 선생님. 오, 얼굴 보여요. 그리고 정훈이 선생님. 이야, 이게 1970년. 네. 저 두 살 때입니다. 근데 듣기로는 이봉주 선생님이 안개를 작곡을 해놓으시고 한참이나 주인을 못 찾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현미 선생님도 이 안개라는 곡을 엄청 탐내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셨대요. 선생님이 너는 밤안개 있잖아. 근데 네가 만든 안개하고 이 안개는 다른 안개다. 그렇죠. 밤안개 때문에 이 안개를 못 받으셨네. 그러니까 현민 선생님과 누님의 또 목소리 톤이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봉조 선생님이 상상에는 누님 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점점점 아.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금방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없어질 것 같은 안개. 근데 몇 번 휘젓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은 다시 모이는 안개. 아. 근데 현민 선생님 안개는 어떤 안개였대요? 밤안개 이거잖아요. 밤안개 이거잖아요. 짙은 느낌. 짙어. 눈에 한 숨치도 안 보여. 아 맞아. 벌지도 않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는 앞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내 손끝도 안 보이는 안개. 아 그 추억의 또 60년대와 70년대 초를 저희가 한번. 네. 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참. 초 구설수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네. 대마초가 나온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구설에 휘말려 갑자기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다 뭐 담배 피우니까 뭐 담배 피우는지 알지. 그게 뭐 생각 안 했지. 생각 안 했는데 집에서 화장실에 갈 때 신문지 들고 가잖아. 네.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 떡 펼쳤더니 일면에 정훈이 수배. 어머머머머. 본인도 모르게. 세상에 우리 집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썼어야지. 확인하라도 했어야지. 그냥 내보내면 어떡해. 네, 네. 그래서 내가 경찰에 가서 나를 수배했냐고. 네. 아니? 아니? 아니 왜 정말. 와. 근데 이미 기사는 나가고. 그렇죠 기사는 나가고. 불명예는 이미 퍼졌고. 어. 와 진짜 열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훈방이야. 훈방. 그렇게 다시 비상을 꿈꾸던 어느 날 이봉조 작곡가님은 정훈이의 복귀만을 기다리며 또 하나의 대곡을 완성하는데요. 이 노래는 듣는 여가수마다 탐을 낸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지만 이봉조 작곡가님의 신조는 대쪽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훈이 노래야. 야. 그렇게 1979년 제20회 칠레 가요제가 열리고 정훈이, 이봉조 콤비는 이 노래로 출전. 마침내 최우수 가수상을 와. 수상하면서 정훈이는 마침내 재기에 성공하는데요. 자. 진짜요? 우와. 그때 잡지입니다. 뉴 히트송. 네. 이 안에 소식이 있습니다. 제20회 칠레 국제가요제에서 정훈이, 이봉조 콤비가 가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최고 가수상을 수상하고 귀국했다. 야. 48개국이 참가하셨다고 하고요. 우와. 제가 보니까 에스파니올로 네. 스페인어로 하셨어요. 네, 스페인어로. 아, 원래 할 줄 아셨어요? 아니면은? 그게 칠레 가요제 가야지 되니까는 이번에 이거는 네가 스페니쉬로 한번 불러보면 어떡했노. 그래가지고 스페니쉬로 딱 적었는데 그거를 한 몇 분 만에 그냥 외워버렸어요. 외우셨다고요? 와 멋있다. 이 노래를 작곡하는데 정훈이 쌤이 또 크게 일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 노래를? 네네. 또 이 거장에게 어떤 영감을 주신 건가요? 선생님이 이 꽃밭 대서를 작곡하시기 전에 네. 언나 내가 몇 곡 작곡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노래를 해봤더니 노래가 너무 나플나플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한 두세 곡을 연습을 딱 하다가 내가 선생님 나 이거 못해 그랬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이거 어렵지. 그러면 어떤 곡이 좋겠노? 그래서 선생님 잘 아시잖아. 멜로디 쉽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맛있는 곡 있잖아요. 난 너무 고마운 게 한 번도 선생님은 저한테 곡을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끝까지 저를 인정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대가신 거예요. 그게 네. 대가신 거야. 그리고 누님 작곡가들이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신인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싫어하잖아. 그 사람 말 듣는다.
내가 시경이 막 신인 때 데뷔할 야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 다 근데 시경이도 많이 잘 들었지. 그냥 히트곡 되잖아요. 형 이거 이거 아닌데 어 다시 쓸게. 제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 그러니까 이봉조 선생님이 꽃밭에서를 다른 사람한테 못 주는 거죠. 맞네요. 저 진짜 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후니 건데. 이렇게 패트김 선생님도 이 노래를 탐내셨다고. 아. 그러니까 좋은 곡은 좋은 가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패트김 언니는 노래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에 맞아. 또. 맞아. 나는 금방 그냥 이렇게 하늘하늘 꽃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네. 꽃이면은 패티김 언니가 부르시는 노래는 수구, 맞아. 목단, 꽃잎 한 장이 큰 해바라기 이거 큰 거 또 다른 느낌의 그렇죠, 꽃밭에서가 나올 뻔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지금은 꽃밭에서를 부르잖아요. 꼭 앞에 앉은 몇 사람이 울어.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울어. 근데 이 곡이 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러지. 그러면 나도 어쩔 때 이 꽃밭에서를 미리 감정 잡고 부르면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생각하고 이봉준 선생님 생각하면 눈물 나. 그러면 계속 내가 눌리지. 갑자기 이봉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칠레 그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많이 아프단다. 김주아씨가 이제 가요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남은 시점에서 그러신 거예요? 일주일. 응. 그럼 거의 불가능. 일주일은 지금도 빠듯해. 역관사를 만들어. 지금도 빠듯해. 땅땅 도장 찍은 거 나오는 데까지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오케이. 정은이 만들어줘야지. 갑자기 이거 안 가게 되면 우리 손해지. 그렇죠. 그리고 찍어줘가지고서는 일주일 만에 여권 만들어서 간 거고. 그렇게 알고 비행기를 탔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막 고치시면서 이틀을 가니까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드너 봐라 파도요 따라라라라라 이거 대세자니.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높은 음 나 안 돼요. 안 올라가니까 가시나요? 님 된다. 한번 불러봐라. 질러봐라. 어머 그래갖고 질른 게 무인 노래니까. 비행기 안에서 엔딩을 편곡을 하시고 가요제를 나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바로. 그렇게 하고 무대를 섰는데 최고 가수상에 최고 작곡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아 근데 저기 일주일 만에 해서 간 거면 네. 막 사실은 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쫄게 되지. 네. 전문용어로 쭈라먹게 쭈라먹는 그 약간 무대에 올라가면 난 몰라. 다 하는 거야. 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노래밖에. 그러나 어쨌든 이 곡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정훈이 누님의 노래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봉준 선생님이 가요제 실황에 맞게 그 맞아요. 체육관이나 엔딩을... 이런 공간에 맞게 편곡을 딱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가요제에는 먹힌다라고 딱 생각하신 것 같아. 더 막 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한복을 입는데 그 라인은 너무 재즈해. 무인도 우리 또 민석 씨가 아 제가 뭐 네. 이게 그 영상 보니까 지금 더 떨리는데 거부당되고 뻔뻔하게 92년생 버전의 무인도 나도 할 수 있다. 네. 신식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신식 아니야? 그리고요 저 밴드요 있잖아요. 네네 밴드 그 무인도는 이렇게 악보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하시지 말고요. 파도 치는 것 같처럼. 네.
주어라. 멋지다 멋지다. 근데 원곡이 훨씬 안 된다. 네, 잽이 안 됐어. 돼요. 저 탈락이에요. 탈락이야. 아니야, 좋아, 좋았어. 그래. 네, 탈락, 탈락, 탈락. 예. 선생님 부르시는 영상 보고 부르니까 진짜 그렇다. 어? 아, 그 거의 자폭행이었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었어. 아니야,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 남자 무인도는 그래. 진짜 듣기 힘든데. 어, 맞아. 근데 요즘 남자들 후배들도 고음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그 우리나라 남자 가수 중에서도 고음이 아주 탁월한 친구. 탁월한 친구. 네네. 오,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고, 어, 선배님 비하면 뭐 고음만 탁월했다. 전체적으로. 뭐, 네. 그렇게 생각.